이번에 구성하고자 하는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 기본조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의원수를 17분으로 하며 재임기간은 같은 조례 제40조의 2, 제2항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투표하실 의원은 순서대로 조문경 의원님, 김동은, 주재강 의원님.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7명 중 강영우 의원님이 36표, 무효표 없고 기금 한 표로 36표를 내렸습니다. 수원시의 기본조례 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36표로 가반수 이상을 득표하신 강경우 의원께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 특례시 기획경제위원회 살림을 이끌어갈 저와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기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자체로 혁신하는 수원특례시의회, 또 협치로 발전하는 수원특례시의회의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 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문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이 자리에 섭외해 주신 우리 대기시공원 수원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선배 동료 원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우리 수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원 시민을 위한 이렇게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한테 이런 큰 자리를 맡겨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이 위원회가 모든 위원들과 함께 정말 신나고 행복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임정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회사 일정과 제36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산회 후 오후 1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이 있겠으며 오후 2시에는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안건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기 제369회 임시회는 2022년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